네, DJ 할멈입니다. 택티컬 쿨 시작하겠습니다. 폐화전에서 지금 싸우는 거라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차를 탔으면 했고요. 중앙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아군 다 죽을 것 같은데요, 느낌이. 자, 킬! 3킬. 멀티킬이고요. 탱크 주시면, 탱크도 이것도 죽일 수 있어요. 제가 알고는 탱크도 RPG 같은 걸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, 저기, 지 혼자 터지더라고요. 처음에 등장할 때. 운전은 못하는 게 아니라, 이게 좁습니다, 여기가. 좁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금방 에너지, 이 자동차도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소비가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있나 못 죽이네요. 하지만은 제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. 광기의 운전입니다. 연속 오킹고요. 자,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. 지금 22-11에서 점수를 바짝 좀 내줘야 되고요. 여기도 간판이 강화지가 있네요. 자, 차량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스케어스톤과 아군이 죽었습니다.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깔아보면 되죠? 그렇죠. 막힐. 자, 저 친구도 깔끔하게 제가 아우. 자,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일 수 있을까. 죽였습니다. 자, 시체 달고 갖다 놓고요. 꼈어요. 팔 내려. 이런 씨. 자, 접근의 자동차를 차량 탑승, 조수석에 탑승해서 또 자, 32-23, 2분 남았고요. 자, 아까 복수, 나 이 자식아. 간판이고 다 필요 없어요. 40. 제한 속도 40이라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. 깔아뭉개는 그만. 자, 시체 던지고 또 깔아뭉개고요. 야, 길에다가 시체를 뿌리고 다니고. 자, 피했어. 이 자식아. 자, 뒤. 그렇죠. 차는 조심해야 될 게, 이게 조금만 스쳐도 이게 죽을 수 있거든요. 야, 이것도 지금 거의 짜보가 됐네, 상차가. 자,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, 여기 또 차량이 또 숨어있어요. 이거 아는 사람 알거든요, 이게. 승차 보이죠? 자, 킬. 그렇죠. 이런, 미안. 데빌을 해도 미안해요. 자, 이것도 죽을 수 있어요. 뒤도 깔아뭉개 꼼꼼히 할 거예요. 신이네, 이제. 연속 15킬입니다. 자, 15킬 나오기 힘든데. 저번에 13킬이었거든요. 두 명 더 올려서, 조심. 자, 이 탱크 저 포탑 사이로는, 포신 사이로는 이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. 넘어가려면 뒤집어질 뻔 했는데. 자. 한 바퀴 돌면은 또 이렇게 먹잇감 신 지금 16킬 했습니다. 이렇게 또 킬 17킬. 자, 돌고 19 18 19. 자, 74-56. 26초 남았고요. 경기는 거의 끝날 때 됐고, 이긴 거나 마찬가지네요. 거의 지금 20% 이상 제가 사살을 했네요, 지금. 자, 돌고. 제가 이 차량을 도는 이유가,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접속하는 사람이 그 딜레이 시간이거든요. 거기에 딱 맞춰서 지금 이게 접속해요. 그러면은 약간 3차에 하나 정도는 멍을 때리거든요, 들어오자마자. 그때 차량으로 깔아뭉개면은 그저 그냥 거저먹기죠. 자, 킬이 500이에요, 그 500. 와우. 요번에도 점수가 아주 장난 날 것 같은데. 네. 적 3명 킬 짧은 시간 동안. 그리고 라운드당 5킬. 그리고 연속으로 5킬. 그리고 10킬. 3킬. 5킬. 5킬. 10킬. 자랑인다, 자랑.
자, 총은 뭐 그다 좋은 건 아니고요. 사오리가 범위 220이고요. 217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오리 240 뭐 그 이상 거 넘어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정스파 모집. 자, 캡처. 20킬을 했다는 거는, 그리고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. 제가 대단한 거죠. 자, 지금 순위도 제가 저장했습니다.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캡처하고. 아, 역시나 이 시간에 아무도 없네요. 아, 이런. 자, 여기까지입니다.